코스피가 장중 2,5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 마음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때문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크게 출렁였던 코스피,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 50분 기준 0.4%가량 내린 2,530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개장 직후인 2,491까지 저점을 내리면서 지난달 5일 이른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장중 2,5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급락세를 일부 만회하긴 했지만 오늘까지 닷새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연이어 팔아치우면서 오늘도 5,500억 넘게 순매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갈팡질팡한 가운데 개인이 4,8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추가 하락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700선이 붕괴됐던 코스닥은 저가 매수세 유입의 장중 오히려 크게 상승 전환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1%가량 상승한 710선에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크게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홍콩과 중국, 대만, 일본 모두 1% 내외 내리면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다만 장중 3% 급락했던 니케이 지수는 오후 들어 일부 만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에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짙게 깔려 있는데요. 지난주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서 증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들어 줄곧 약세였던 엔화도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340원을 두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7조 원 넘게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랐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박상우 장관, 정책 대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책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 정책 대출로서 역할은 달성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대출의 속도 조절이나 소득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과 관련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거나 청년에게 내 집 마련하게 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며 정책 대출이 가진 목표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정책 금리와 시중 금리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문 기자, 정부의 공급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박 장관은 장기적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사업에 대한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2만 2천 호, 내년에는 3만 3천 호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평균에 약 2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소 상회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14년 넘게 걸리던 정비 사업 기간도 특별법 등을 통해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2만 호 추가 공급은 이달 중, 그린벨트 신규 택지는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용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처음으로 석 달 연속 1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회복 조짐이라고 합니다만 KDI 계속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네요. 네,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10개월 연속 경제동향을 통해 내수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4개월째 긍정적인 평가를 낸 것과 대조적입니다. KDI는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7월 소매 판매는 2.1% 감소했고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도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전 산업 생산은 기저 효과로 증가폭이 커지긴 했지만 건설업 부진 등으로 계절 조정 전월 대비로는 0.4% 줄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고용 상황도 더 악화되는 분위기죠?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만 2천 명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요. 29세 이하 가입자도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특히 건설업 가입자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줄면서 1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건설업에서 3개월 연속 1만 명 넘게 감소한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건설업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가 이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권역외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연신 기자, 신협 어떻게 대출을 제한하나요? 네, 신협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권역외 대출 제한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즉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차주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근무지, 대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소재지 등에 대해 권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제한되는 대출은 재대출과 중앙에 공동으로 취급하는 연계대출, 집단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해당되는데요. 상가 가운데 근린 시설과 상업용 오피스텔, 주택 중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등이 이번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이달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신협은 규제를 시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신협중앙회 측은 치솟는 연체율로 인해 자체적으로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권역 외 대출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대출 방법에 대한 핀셋식 제한적 규제를 통해 부실 여신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 금융권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 금융권에서 시작된 대출 규제 움직임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전기요금 소식입니다. 예년보다 길었던 폭염에 지난달 에어컨 오랫동안 켜셨을 겁니다. 실제로 10가구 중 8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약 9% 늘었습니다.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6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 7,500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최대 전력이 역대 최고치인 97.1기가와트를 기록하였고 총 수요 추계치가 100기가와트를 넘는 날이 지난해의 3배가 넘는 7일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의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큰 것은 누진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 변동이 없거나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약 24% 수준이었습니다.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난해 8월 대비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경우 평균 요금 증가액은 약 17,000원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만 원 미만 증가한 가구는 전체의 약 39%였습니다. 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으로 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전체의 28%를 차지했고 3만 원 이상 요금 부담이 늘어난 가구도 10%에 달했습니다. 5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는 10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름 대비 전기 사용량은 줄겠지만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요금이 오를 경우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날 정치 분야 질문이 시작되는데 주거 안정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대정부 질문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 첫째 일은 비교섭담체 연설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왔습니다. 이조 대표는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등이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84제곱미터 이상의 50년 이상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이 간병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이제 절반가량 남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인구 소멸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야 의원 11명이 나설 예정인데요. 이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대답했습니다. 황인표 기자,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내일은 외교와 통일, 모레는 경제 분야,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지막으로 교육과 사회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의료 공백 외에도 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여부, 그리고 연금 개혁과 최근 물가 상황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정부 질문인 만큼 여당은 그간의 성과를, 야당은 정부 정책에 미흡했던 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제2의 TMF 사태를 막기 위한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소위였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텐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당정 협의회에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를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무줄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까지 단축하거나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사 우대를 비롯해 끼워 팔기, 또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멀티호밍 제한, 최대 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 기자, TMF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터파크 쇼핑과 AK몰 관련 피해액도 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관련 피해 업체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긴급 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체당 1억 5천만 원 한도로 연2.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업체당 30억 원 한도로 3.3에서 4.4%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도 업체당 대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에서 2%로 낮춰 지원을 확대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하기도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준입니다. 오전에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에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야당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추석 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응급실 대란 우려는 여전하죠. 네, 응급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오늘부터 군의관 235명이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됩니다. 그러나 앞서 파견된 군의관 일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자 정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 응급실 의사의 97%가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 이번 추석 연휴에 매일 환자 만 명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서지연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파 소식입니다. 중국이 가격만 아니라 기술 수준에서도 놀랍게 성장하고 있어서 국내 전자업체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를린 현장에서 김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2mm 접었을 때 두께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가 공개한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매직 V3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6보다 3mm 얇습니다. 아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가장 얇은 폴더블 폰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2분기 서유럽 지역 폴더블 폰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얇기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기술적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매직 V3를 세탁기에 돌린 다음 꺼내서 작동시키는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영상의 딥페이크 여부를 감지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Magic V3. 중국은 TV 기술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아너와 함께 이파 공식 스폰서를 맡은 TCL은 세계에서 가장 큰 퀀텀닷 미니 LED TV를 내세웠습니다. TCL 부스를 돌아본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높아진 수준의 경계심을 가져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여파로 유럽 시장 공략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업체 공세에 국내 전자업계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베를린 이파 2024 현장에서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수수료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업체들 간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인 기자. 프랜차이즈 협회 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BBQ와 굽네, 본족 등 유명 프랜차이즈 1,300여 개가 포함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이번 달 내에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지난 6일에는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는데 협회 차원에서 정식 신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최근 배민원 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배달앱 인족을 포함해 배달앱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6%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플랫폼을 떠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손실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보윤 기자가 지난번에 단독으로 일부 프랜차이즈가 배민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거죠? 서브웨이, 본족 운영사인 본IF 등은 사실상 배민의 배달비 할인 멤버십인 배민클럽 보이콧에 나섰는데요. 배민클럽 이용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배달비를 가맹점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일 배민클럽 전면 유료화를 앞둔 가운데 보이콧이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요. 한편 배달 플랫폼과 입성업체 간 결성된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를 두고 입장이 엇갈려 별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공전 중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올 초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최대 65만 원까지 보험금을 준다는 식으로 과당 경쟁을 벌여서 금융당국이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 손해보험이 70만 원을 준다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에 사용하는 농협손해보험의 건강보험 판매지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70만 원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1인실 입원하시게 되면 70만 원 나가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보장으로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농협손 보세요.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5개, 1인 병실비는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1인실 입원 일당 60만 원에 더해 기본 입원 일당 10만 원도 얹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1인 병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1인실 병상은 6.8%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에서도 1인 병실은 6.1%가 전부입니다. 불필요하게 1인실 입원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7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가입했지만 정작 실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이보다 낮은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이런 마케팅이 소비자 혼란과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1인실 이용 여부는 병원의 사정에 따릅니다. 이런 정도라도 미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용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들먹거리면서 파는 거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충분히 되는 거죠. 농협손해보험은 금융당국 지침은 1인실 2번 일당에 대한 것이라며 그 외 일당이 추가된 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손실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필요 이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적정 횟수와 기간이 담긴 정부 용역보고서가 용역보고서 최종안을 SBS 비즈가 확보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실손보험 손실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올해도 보험금으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보험금 보장 횟수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이 과잉진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한정형통증의학회가 작성한 도수치료 적정치료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협회를 통해 의뢰한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적정한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도수치료는 총 12주 30회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이상으로 시행하거나 연장할 경우 전문가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30번까지를 치료 효과가 있는 적정한 도수치료로 본 건데 연간 180회로 사실상 무제한 보장인 실손 1, 2세대 상품과 연 50회까지인 3, 4세대 실손의 보장보다 적습니다. 보고서는 또 적어도 4주에 한 번은 도수치료 효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보험사들이 내부 심사 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횟수 제한과 중간평가 등이 적용되면 무분별한 도수치료가 억제되고 보험금 지급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4주에 한 번씩 그 개선이 있는지를 판단을 받는 절차가 도입된다면은 일부 소비자는 지금보다는 좀 보험금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기록이 생각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고 특히 도수 치료 개선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나온 기준을 우선 도수 치료에 대한 분쟁 처리를 하는 데 참고하는 한편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바디프렌드가 경추와 골반 교정 기능을 탑재한 의료기기를 출시하며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디컬 파라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다며 세계시장 겨냥을 위한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배우 차은우를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의료기기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씀드릴 가정에서 편안하게 경추 교정, 골반 교정 모드를 이용해 보실 수 있어 헬스케어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디프렌드는 메디컬 파라오로만 연 2만 4천 대 판매,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서쪽은 보통, 동쪽은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워스트 지역은 한동과 수금동, 오류 제2동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통 단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한때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날은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덥겠지만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 중인데요. 하루 3번 30분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